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에요. 참 슬픈 거예요. 응? 한 10년 동안 전쟁을 해봐. 어떻게 되겠니? 엄마 아빠는 일을 못했어. 먹을 게 있을 것 같니? 나라 전체에서 벼농사를 진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면 사람도 잡아먹어요. 끔찍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임진왜란과 임진왜란의 배경하고 봅시다. 임진왜란 당시에 동아시아 명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과 오랫동안 친선 관계를 맺어. 무슨 친선은? 친선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센 나라고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였을 뿐이야. 알았지? 명은 정치적 혼란으로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은 이웃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조선은 군사의 수가 없었어, 이때. 군사가 없었어. 쉽게 얘기해서, 너네가 군대의 의무를 진 군인이라고 해봐. 자, 여기 군인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군대를 담당한 장군이야. 제가 돈을 1,000냥 가져왔어. 자, 집에 보내줍니다. 그럼 집에 보내준다고요. 아니, 그냥 돈 주면 군인 안 하고 집에 보내. 그래, 너 훌륭한데? 집에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인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완전히 개판이었죠. 일본은 아주 힘센 놈이 일본을 통일했어요.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조선에 보내서 침략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인들만 좀 많았어도, 그지? 얼마든지 막았는데 못 막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핑계를 댔어요. 16만 명을 동원해서 부산으로 쳐들어왔어요. 자, 잘 들어요. 외국이 우리 중국 쳐들어가는 거야. 너네 쳐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지나가게만 해줘. 이렇게 하면 이거 무서워서 길 내줘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진왜란 초기의 모습은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이 조총을 쏘며 동래성을, 부산에는 동래성이라는 데가, 동래 구가 있나 봐, 지금도. 연수구 있듯이. 동래성을 공격하자 조선군은 성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면서 맞서 싸웠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이런 성 전투가 무서웠으면 쳐들어왔겠어, 바다 건너서? 자신이 있으니까 왔던 거겠죠. 그죠? 일본군은 동래성을 무너뜨린 후 한성, 서울이겠죠. 그죠? 서울로 향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때 왕이 선조예요, 선조. 선조와 신하들은 뭐로 어떻게 했어요? 궁궐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잘 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왕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죽는 게 나아. 자, 한성이 20여일 만에 함락됐어요. 조선은 임진왜란 초기에 패했어요. 일본군이 함성을 점령한 후 평양, 함경도까지 침략하자 선조는 명나라에다가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어요. 명나라 입장에선 어떻겠니? 망해 가는데 군대를 보내줘야죠. 자, 잘 생각하자. 일본을 그대로 놔두면 어쩔
그렇지, 일본의 목적이 조선에만 있던 게 아니야. 알겠죠? 여기서 조선 땅에서 막아야지만 되는 거야, 일본을. 안 그러면은 명나라가 먹혀요. 그래서 보냅니다. 아무튼 명나라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해가 뭐센 나라라며 우리나라 조선에서 계속 명나라에다 조공을 바쳤어요. 응? 돈도 보내고 보석도 보내고 특산품도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야. 조금 보낸 게 아니야. 많은 양을 보냈어요. 자,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수군, 해군이죠. 의병은 뭐죠? 의로운 병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군인은 공무원이죠. 의병은 나라로부터 지원을 안 받아요. 무기도 못 받고, 군복도 못 받고, 식량도 못 받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응? 자원봉사하는 군인들이에요. 셀프로. 응? 그죠? 이순신 장군 볼게요. 전라도에서도 전라도를 좌우로 나눴나 보네요. 그죠? 거기에 수군 절도사예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전라도의 수군 절도사였던 이순신은 식량을 저장해뒀어요. 군함을 갖췄어요. 무기를 보강하는 등 외적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무기를 보강해서. 거북선을 만든 거죠. 그죠? 거북선을 만든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수군은 경상도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뒀어요. 잇따라 벌어진 해전에서 모두 승리를 했어요. 한산도 대첩에서는 학이 날개를 펼치는 모양의 적을 이게 이게 학의 대가리라고 보면 학의 날개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학익진이에요. 알겠지? 이건 중요치 않아. 이건 중요치 않아. 알겠죠? 이거 봐라. 여기 물보라가 뒤에 나오지? 이것과 이것은 적군이지, 그지? 맞지? 싸우는 관계잖아요. 이것이 바로 학익진이에요. 학익진은 숫자가 많아야지 학익진이 먹히겠지? 학익진 전법으로, 그지? 어디에서? 한산도 대첩에서는, 그죠? 큰 승리를 거뒀대요. 큰 승리라고 하면, 이렇게 맞장을 떴을 때 거의 이걸 바다에다가 소장시켜야지 큰 승리겠지? 조선 수군의 승리 비결은 훌륭한 전술, 쓸줄 알아야 돼요. 위력 있는 화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판옥선, 거북선이에요. 원장님이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그걸 봤어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재방송으로 봤어요. 텔레비에서 하잖아요. 재방송으로 봤어요. 명량은요, 그 마지막에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전투 중에서 마지막 전투요. 여기 있네. 판옥선이에요. 왜적은 그들의 배를 계량해서 침략해 왔는데, 그지? 판옥선의 장점은 이 위에서 널따라니까 전투를 하기가
갑판을 잘 활용해서 적군이 이쪽에 오면 대포를 이쪽에다 놓고 쏘고 뭐 이런 게 좋았었어요. 기동성이 좋았었어요. 일본 놈들의 배는 이거보다 컸어요. 컸어요. 이건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명량에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명량 대첩에서는 신에게는 12척이 있다라고 그랬죠. 12대 330으로 맞짱을 떴던 거예요. 12대 330. 근데 이게 일본팀이 너무 봐주나? 어? 넌 봐주고 싶냐? 이거는 세계적인 해전이에요. 뛰어난 전술을 이순신이 이 우리나라에서 훌륭하신 분 되라고 그러면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죠. 그죠? 그죠?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이순신이 명량하기 전에 이 원균이라는 이 멍청한 사령관이 있었는데 얘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게 160척인가 이걸 말아먹었어. 그래서 이순신의 이제 망해가지고 이순신이 12척 갖고 싸운 거 아니야. 160척이면 그냥 이겼지 이순신 장군이.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160척을 가지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이거는 요새 축제로 보여주는 건데 저쪽에서는 아까처럼 330척이 오는 거야. 여기야. 바로 여기에서. 축제로 이렇게 한번 하는 거야. 이런 판옥선이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응? 바로 그 앞바다. 여기 진도 앞바다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는 진도 대교가 있고요. 일본 놈들이 이쪽에서 330척이 일로 갑니다. 이순신 장군의 11척은 이 뒤에 일자로 있었어요. 일자로. 배가 11척이라서 하객진 같은 건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려면 제일 많아 보이게 일자로 서 있어야 되겠지? 그지? 330개니까. 그래도 좀 많아 보여야지. 이순신 장군 배는 홀로 앞으로 나갔어요. 지금 여기가 울돌목인데요. 요거가 발전소예요. 조류를 이용한 발전소예요. 물살이 세죠? 물살이 세요. 물살이 센데 밀물이 이렇게 밀물 때는 요쪽으로 세게 흐르고 썰물 때는 요쪽으로 세게 흘러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적군과 싸웁니다. 뭐 1대 10으로 맞짱을 뜹니다. 전진 앞으로 했는데 나머지 11척이 빠르질 못해서 이순신 장군 혼자 싸우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뒤에 있던 부하 배들이 완전히 신나겠지? 그래서 신나게 싸웠어요. 근데 웃긴 건 일본 배들이 일로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 나는 일로 가기 싫은데 어떻게 되겠어? 뭘 돌아가? 계속 일로 그냥 밀려가지. 일로 계속 밀려간다니까? 봐, 물살이 세잖아. 지금 봐도 세잖아. 세 안 세? 우리 노 짓는 배로 여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들어. 그건 큰 배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게 이 좁은 데서 싸우다 보니까 너무 잘 싸우는데 이 뒤로 우리 대포도 한 세대 맞고 그래서 뒤로 좀 후퇴 좀 하고 싶은데 후퇴가 안 되는 거야. 후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30척을 갖다가 수장시켰어. 330척 중에 일본 놈 배들을 30척을 침몰시켰어요. 근데 여기가 300m도 안 돼요. 보이지 그지? 여기 이 아까 그 배들 되게 커. 여기다 띄우면 여기 몇 대 못 떠. 어? 근데 또 이제 때마침 밀물이 아니라 썰물이 됐어요. 그러니 여기에 그 30척이 뽀사진 거에 시체들이 몇천 명이 일로 이제 반대로
떠내려오는 거야. 너는 그 모습을 보고 일로 전진하고 싶겠니? 물살 거슬러가지고? 그렇게 이긴 게 명량이에요, 명량. 알겠죠? 여기가 울돌목이에요, 발전소예요. 여기다가 물속에다 바람개비 넣고 발전을 해요. 알겠죠?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요. 알겠지? 멋있죠? 이 심심해서 원장님이 이거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이건 영화고, 이게 판옥선이에요. 요거 할 때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 없었어요. 원균이라는 놈이 다 말아먹었어요. 다 부셔, 져가지고 다 부셔졌어요. 자, 의병의 활약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전투선이에요. 거북선은 판옥선 위에다가 뚜껑을 씌웠어요. 주로 돌격선 역할을 했어요. 적이 공격이 쉽지 않도록 움직여서 뭐 아무튼 판옥선에다 뚜껑 덮은 건데요. 뭐 무서워 보이겠지?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더 무섭겠지? 맞죠? 이렇게 뛰어난 전술을, 그지? 배가 많을 때는 하객진에서 그냥 완전 수장시키고 배도 없는데, 그지? 그냥 이기고 330척을 이겨서 도망가게 만들었잖아, 그지? 그죠? 대단한 거죠. 육지에서는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곽재우는 뭐예요? 장군이 아니라 의병이라는 거죠. 장군님은, 이순신 장군은 공무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월급을 받지. 당연히 받죠. 근데 의병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나 일본군과 싸운 거예요. 곽재우는 경남 의령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항상 붉은색을 옷을 입어서 홍의 장군이라고도 불러요. 의병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관군과, 관군은 그저 나라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군과 협력해서 진주성,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행주산성에는 조선군과 의병이 누구? 권율 장군님이 바로 관군이죠. 이분은 관군인 거야. 알겠지? 관군이야. 공무원이죠. 그죠? 임진왜란의 극복. 일본군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에 의해 보급로가 끊기고 육지에서는 의병과 조선과 명, 조명 연합군, 명나라가 이제 참전을 했어요. 졸리냐? 패하자 싸울 의욕을 잃었어요. 자, 명나라가 참전을 했어요. 알았죠? 일본군은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했어요. 마침내 7년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7년이야, 7년. 자그마치. 우리 1년만 전쟁을 해도 어떻게 힘들겠죠? 쌀이 없는 거예요. 응? 먹을 게 없는 거야. 밭에서 채소도 못 기르고 논에서 농사도 못하고 그러겠죠, 그죠? 네.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자, 병자호란이에요, 이번엔. 아이고, 힘들죠.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 임진왜란을 참전한 뒤에 국력이 약해졌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한다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어디랑 전쟁을 해?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고 쳐도 군인들이 먼 지역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그러면 돈을 많이 쓰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단 말이야. 무기라든가 밥 먹여야지, 그지? 어마어마한 걸 계속 물자를 날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서 일본군 물리쳐도 뭐 생긴 거 있나? 생긴 게 하나도 없죠. 어느 나라 쳐들어가면 재물이라도 약탈해오고, 그지? 뭐 그런데 이런 거는 별로예요. 아무튼 국력이 약해졌어요. 그 옆에 여진족이
커나가고 있었는데요.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나라를 공격했어요. 근데 광해군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광해군은요. 명은 후금을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주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죠? 얼마 전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줘야 되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하면, 아, 이 나라가 너무 센 거야. 저, 여기는, 저기 명나라는 이제 망했어.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어. 보내줬는데, 이 보내면서 우리나라 장군한테 이랬어. 야, 눈치껏 해. 응? 눈치껏 어떻게 했냐면 항복을 해버렸네. 후금에. 우리 조선군인 항복. 우리 죽이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죠? 중립을 지켰어요. 군사를 보냈지만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후금에 항복하도록 하였대요. 자, 여기서 아, 이거 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해요. 되게 부끄럽죠? 되게 부끄러운데요. 이게 너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군인들 뭐 몇만 명 모으려면 다 멀쩡한 남자들, 저 사람들 없어지면 조선이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야. 이게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군인들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맞아? 그지? 치사한 건 치사한 건 맞아. 그지? 맞죠? 인조 반정이에요. 신하들은 광해군을 몰아냈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이 신하들은 뭐예요? 명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옳지 못한 임금을 끌어내리고 새 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야, 왕을 끌어내리는 게 쉽냐? 아니요. 왕 편들, 왕의 측근들도 다 제거해야 돼. 응? 되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광해군의 신하들도 다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 그리고 인조를 왕으로 올렸어요. 이건 또 정치야, 정치. 그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광해군은, 자, 인조는 명나라 편이었잖아. 그지? 광해군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후금 눈치 본 거지? 후금 편이지? 자, 침략했어요. 맞지? 침략했어요, 후금에서. 그래서,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말로만 이렇게 쓴 거지 항복한 거 아니야. 그지? 야, 사람 많이 죽여놓고 형제의 나라야 이러면 너는 그래 이제 말 잘 들을게 이러고 끝나? 그쵸?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조선이 여전히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니까 후금이 어떻게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청나라의 군대가 한성을 빠르게 진격하자 인조와 일부 신하들은 남한산 또 도망가 수도를 버리고, 아까는 선조가 도망갔죠? 이번엔 인조가 도망가요. 포위됐어요. 인조는 항복했어요. 그게 삼전도 구려계예요. 삼전도. 인조는 세자와 신하 수십 명을 이끌고 삼전도 남한선성 밑에 무슨 배 타는 포구 같은 데인지, 그죠?
309고도 무릎 꿇고 세번 절하는 건데 아홉 번을 갖다가 쿵쿵 소리 나도록 이마에 피가 나도록 굴욕적인 항복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은 거겠지. 그지? 아홉 번을 갖다가 땅에다가 머리를 박은 거야.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받았어요. 삼전도 비도 항복하는 거 비석까지 세운 거예요. 삼전도 교력이에요. 병자호란의 결과 전쟁이 끝난 후 신하와 임금 관계예요. 이건 뭐예요? 좋아 보여? 이게 최악의 제일 나쁜 거야. 결국은 뭐예요? 그냥 나라를 뺏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완전히 뺏은 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뺏은 거야. 이건. 응?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이 왕자들이지? 세자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고 이거는 그지? 왕은 못 되지만 왕자를 얘기하는 거지. 대군은 인질로 끌려갔어요. 비롯한 사람들은 뭐겠어? 어떤 사람들이겠어? 어떤 애들이겠어? 인조반정한 이런 신하들이겠지? 이 광해군 파겠어? 아니겠지? 이런 애들이겠지? 조선은 조공을 하고 그저 곡식 돈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바치는 걸 조공한다라고죠. 그리고 청이 전쟁할 때는 지원군도 보내야 돼요. 다른 데랑 전쟁할 때 병사 보내고 해야 돼요. 그죠? 응? 지원군 보냈으면 한번 어차피 지원군을 보내. 자, 나라를 두 번이나 이렇게 뺏기고 완전 전쟁터가 돼갖고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 이걸로 뭘 배워야 돼요? 결코 국방에 있어서는 돈도 아끼면 안 되고 항상 그죠? 그쪽에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알겠지? 또 나라의 힘을 항상 약하게 하면요 이렇게 나라를 뺏기게 돼요. 또 사람 다 죽어요. 다 잃고. 자.